김수지 선수가 먼저 버디 시도하죠. 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자, 좋은 더 먼 거리에서 먼저 버디를 성공했습니다. 세컨샷 남은 거리에 비해서 조금. 그리고 노승희의 버디펏. 오르막 우측이 높은 펏이죠. 놓치지 않네요. 놓치지 않습니다. 나이스 버디. 노승희 선수의 첫 버디가 나왔습니다. 6번 홀 그린에 김수지. 아, 거리감은 계속 괜찮은데요. 네, 오늘 롱펏의 거리감 아주 좋습니다. 또 한 번 떨어져 주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떨어지는 선수니까요. 아, 노승희는 한타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죠. 와, 나이스 버디. 지금 추격하는 선수들이 와. 계속 위기 상황일 때 네.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계속 타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잃었던 타수를 다 만회했습니다. 이 버디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노승희 선수는 거리가 있는 버디 시도. 오, 이것도 공격적으로 한번 노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바로 또 노승희 선수가 쳐야 되는. 아, 나이스 파. 지금 노승희 선수처럼 저렇게 공에서 멀리 떨어져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고 바로 셋업 위치에서 공을 치게 되면 이 라인의 생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훨씬 스트로크에만 김수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버디 펏. 나이스 버디. 김수지 다시 세 타차. 멋진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페어웨이를 잘 지킵니다. 초반 더블 보기가 먼저 나왔지만 그 뒤에 버디 두 개. 전홀 버디를 기록하고 다시 선두와의 간격을 세 타차로 좁힌 김수지. 오늘 티샷은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초반 홀보다 네. 점점 티샷도 안정돼 웨지샷이고 확실히 좀 그린이 솟아있는 그린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네. 붙이려고 공략을 하다 보면 타이트한 공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함정이죠. 네.
그린 놓치지 않습니다. 김수진은 어떤 샷을 보여줄지요? 고저차 계산하면 남은 거리가 87m입니다. 한 1m 정도 왼쪽으로 오조준하고 샷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김수지도 뒤편으로 왔습니다. 사실 김수지 선수가 오늘 그린 공략하는 샷들이 그렇게 잘 좋은 샷이죠. 선두 노승희의 버디 시도. 와, 방향이 정말 정확해 보였는데요. 네. 지금 뒤쪽에서 치는 선수들이 내리막이지만 이 8번 홀 유난히 뒤쪽에서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연속 버디 시도하는 김수지. 여기서 또 성공하는 김수지. 올라갑니다. 역시 공격적입니다. 와, 두 홀 연속 버디. 사실 스피드가 느린 걸 알고 플레이를 했겠지만 그 뒤쪽으로는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이기 때문에 이게 알아도 참 세게 치기가 그렇지 않은 위치였거든요. 이번 주 퍼팅이 좋다고 했는데 정말 멋진 퍼트 보여주네요. 연속 버디로 두 타 차로 좁힙니다. 가을 수지가 여름에 활약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남도 아니고 김수지 선수가 두 타차로 따라붙었기 때문에 노승희 선수 본인의 플레이에 집중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긴장될 거예요. 네.